도심에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경찰은 집회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지하철 출입구까지 틀어막는 방식 등을 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집회 참석자들이 개별적으로 인도로 이동하는 것까지 막무가내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정 장소로 갈 것 같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 시민들이 경찰을 고소했고 이들을 돕는 변호사 단체는 유사 사례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날 함께 가려던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인도를 전면 차단한 경찰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불심 검문을 했고 기자들이 김영호 씨를 놓칠까 봐 너도나도 신분증을 내보이는 진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기자 좀 보여주세요. 기자 통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예. 확인하고 들여보는 겁니다. 청와대가 가까워지자 경찰은 김영호 씨도 막았습니다. 관광객들 통행이 허용되는 곳까지만 가겠다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중국 관광객들 가는 데까지만 간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 유가족들이 청와대 근처에서 거리 농성을 벌일 때도 경찰은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언론 취재를 방해했습니다.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때 관등 성명을 대고 출입 통제하는 이유를 시민들한테 밝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밝히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대답. 세월호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통행 방해는 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아예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변호사들이 통행권을 침해당했다는 시민 7명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습니다. 광화문이나 또는 청와대로 이동한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인도를 완전히 봉쇄하고 인도에서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행위, 그리고 인도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항하게 되면 둘러싸서 감금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 항의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연행하는 이런 이제 매우 인권 침해적인 이런 위법한 행위들이 경찰에 의해서 지금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에 있는 그 집회 시위 자유 그리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나아가서 이동할 자유를 경찰이 지금 법적 근거 없이 매우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소인 7명은 지난달 22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인근에 있는 유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저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들에게 왜 막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오히려 체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길이 막히자 버스를 타려고 했지만 경찰이 버스 승강장에 도열해 이들의 승차를 막았습니다. 시민들은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며 112에 신고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소를 계기로 해서 지금 경찰권의 도를 넘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민변 내에서도 법적인 대응팀을 만들고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생각이고. 민변 측은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